굿모닝 비트코인.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가 조금 짙습니다. 물론 오르는 종목들도 간간이 눈에 띄고는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하락률도 비트코인 2%, 리플 1%, 이더리움 4%대로 다소 낙폭을 조금 키운 모습인데요. 자, 바이낸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가격 인터넷이 조금 느리네요. 아마 사이트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8,142달러 선을 오고 가고 있는데 전거래일 대비 2%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 8,09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8,090선까지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8,403달러 선에서 거래를 조금 횡보하면서 이어가다가 일단 한번 가격이 400달러 정도 떨어진 후에 현재는 그 수준에서 약간 낙폭을 축소하고는 있지만요. 의미 있는 축소는 아니고 조금 8,090선에서 소폭 한 20달러 정도 오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 가치 시가총액 2,266억 달러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습니다. 66.4% 자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오늘 상위 10위까지의 암호화폐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비롯해서 라이트코인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SV 이 두 종목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상승폭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셔도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세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크게 없고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이는 종목들은 간간이 눈에 띄면서 시장이 좀 잠잠한 상태에서 하락세가 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을 해보시죠. 거래소들도 오늘 뭐 크게 거래량이 늘진 않고요. 각각 좀 서로 상반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코인이엑스가 1위로 올라와 있고요. P2P, B2B 2위, 바이낸스가 3위입니다. 그리고 업비트보다 최근에 빗썸이 순위가 더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빗썸이 35위, 그리고 업비트는 53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빗썸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EOS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비트코인 SV 국내에서도 빗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오늘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업비트로 한번 가보시면요.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현재 96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대 하락률 기록 중이고요. 여전히 거래대금 제일 많은 것은 리플이고요. 또 비트코인 SV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업비트에서도 강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한 정보를 좀 살펴봤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좀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최근의 소식 중에서 살펴볼 만한 것이 자, 크립토 브리핑의 10월 3일 뉴스더라고요. 자,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 보면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우선 광고용으로 설계된 공개 소스 분산형 암호 화폐입니다. 이더리움 호환 토큰이고요. 2017년 5월에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했는데 30초 만에 3,500달러를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처음 모금할 때 이야기고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 개인정보나 속도 중심의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를 또 만들었는데 불필요한 광고를 차단하고 또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모은 토큰은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이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3일자 뉴스인데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측이 이제 사용자들이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브레이브 리워드 지갑에서 이전하고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베이직 어텐션 생태계가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보상은 뭐 큰 편은 아니지만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28만 개 정도의 퍼블리셔가 있고 유튜브 채널이 더 많네요. 그리고 많은 범주에서 카테고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레이브 리워즈를 적용한 유튜브 계정 수는 2만 개에서 지난해 2만 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만 개 가까이 10배나 증가를 했고 또 유저가 보낸 브레이브 보상으로 수익을 올린 웹사이트 수도 만 개 미만에서 3만 개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다는 점 최근에 이슈로 좀 짚어봤고요. 어쨌든 오늘 가격 좀 하락장 속에서 상승을 뭐 큰 폭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다른 암호화폐들보다는 좀 해주고 있는 코인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로 가볼게요.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옹호하는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고 합니다.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기존 금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결제 비효율성 때문에 사실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결제 과정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처리 시간도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지폐를 교환하는 것처럼 결제가 정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비용도 들면 안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100% 복구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카니 총재는 지난 8월에 잭슨홀 미팅, 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최하는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도 리브라 같은 암호화폐가 달러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미국 플랫폼인 바이낸스 US가 대시를 거래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체인링크 레이븐코인을 상장을 했고 이제 대시를 또 현재 시간 15일에는 상장을 한 건데요.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9시부터 네, 입금 서비스 및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출범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12개 종목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했는데 대시가 추가 상장되면서 15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벡트가 사실 출범하기 전에 많은 관심을 낳았습니다. 벡트가 출범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줬던 이슈인데요. 그런데 출범 첫 달 거래량이 사실은 조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해요. 미국 증권,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아이스가 설립한 벡트죠. 9월 말 공식 출범 후 거래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좀 들쑥날쑥하다고 합니다. 거래 첫 주에는 조금 저조한 거래량을 보이다가요. 또 10월 10일에는 224건이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줄었다가 늘었다가 또 거래량이 증가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또 109건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59건으로 떨어졌고요. 이틀 연속 급감을 했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조만간 첫 월간 계약이 마감이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벡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한 달도 짧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정말 나온 지 한 달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기사는 비트코인이스트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의 가치와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하면 암호화폐 가치를 좀 매겨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트래비스 클링입니다. 네트워크 밸류, 가치는 네트워크 활동
기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수익보고서를 보고 뭐 공시를 보고 여러가지 분석을 보잖아요. 많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기술적인 지표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뭐 추세선, 모멘텀, 변동성, 수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면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도 없고 수익보고서도 따로 없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지난 14일 벤처코이니스트라는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이키가이 자산용 최고 투자 책임자이기도 한 이 트래비스 클리니 그 같은 회사에 일하는 연구원 한스 헤이즈와 함께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주식의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죠. EPS라고 부르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도 네트워크 가치와 네트워크 활동 사이의 관계가 있다. 사실 네트워크 가치는 시가총액, 그리고 뭐 총 거래, 일 거래, 활성 지갑 주소, 해시레이트로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특히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채굴자의 성능 지표인데 구체적으로 컴퓨터가 초당 수행한 알고리즘의 수잖아요. 이 해시 비율이 늘어나면 더 많은 채굴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페드로 프레로라는 사람은요. 해시율과 가격 사이에 분명 상관관계가 있고 해시율이 선행 지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해시율이 오르면 그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 오른다. 내리면 그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 내린다. 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헤이즈, 아까 말씀드린 그 이키카이 자산운용의 연구원인 헤이즈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 증가는 줄고 네트워크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그런 법칙인 매트칼프 법칙이 비트코인의 가치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가치가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가 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 뭐 핵심은 해시레이트도 시가총액, 활성지갑 주소 같은 것을 잘 살펴봐라 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ME 거래소에 10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0.43% 내린 8,135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는 사실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시장이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지금 내려서 8,152달러 선까지 왔고요. 국내 시세로는 1,000만원 아래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금 지루한 장세 속에서 횡보하는 시장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꽤 쌀쌀해졌으니까 옷도 잘 챙겨 입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